경상북도 울진 소광리란 곳에 가면요.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금강손 군락지가 있습니다. 1600헥타르의 광활한 숲에 평균 수력 150년이 넘는 금강송들이 원시림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. 그런데 이곳에서 한 사진 작가가 수백 년 된 금강송과 화렵수 25그루를 불법으로 벌목해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일반인들의 허가 없이는 못 들어가는 이 산림보호구역인데다가 벌목을 한 이유가 사진 촬영에 방해가 돼서라고 하니까 더 기막힌 노릇입니다.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죠. 먼저 이 벌목 현장을 다녀오신 분 연결합니다. 소광리 주민 남유석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아, 남 선생님 나와 계세요. 네. 예. 소광리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? 제가 여기서 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. 그럼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? 실례지만. 한 73세 됩니다. 그러십니까?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벌목 사건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? 울진에서 전부 그 소나무 말이 아까운 걸 막 전부 다 비워버리고 말이야. 그걸 그냥 놔도 안 된다. 뭐 이런 뜬 소문이 나대요. 아, 소문이. 그 아까운 금강송들을 누가 막 베었더라. 그 어떡하냐 아까워서 이렇게. 예.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보셨어요. 길 안내하러 가보니까 그래 돼 있대요. 어떻게 돼 있던가요? 딱 보니까요. 여기서 그 구렁창에 그냥 처박아 놨어요. 숲속에 이렇게 구렁 파져 있는 데다가 그냥 구렁텅이에다가 다 처박아 놨어요. 그 금강송을. 예. 그러면은 거기서는 어디 꺼내 올 수도 없고 그 아까운 거 그냥 썩으면 지금 어떡하나 싶더라고. 거기 썩어가고 있어요. 그러면 25그루나 뱄으니까 뭐 꽤 넓은 자리가 회행안이 돼 있었겠네요. 예, 화나죠.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진 찍기 위해서 뭐 빚다 이랬는데 그 사진 찍어도 그 놔두고 찍으면 더 보기 좋았을 텐데 그 쌍나무거든. 약적에 딱 서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참 그 부부나무다 이렇게 생각했죠. 그러니까 사진 작가가 지금 대왕송이라고 해서 사진 찍기 위해서 남겨뒀다는 게 하나 있고 그 주변을 싹 베버린 건데 거기에 다 베버렸어요. 주민들은 부부나무라고 부르는 그 대왕송과 한 쌍을 이루는 대칭을 이루는 나무가 하나 더 있었던 거네요. 예. 근데 그것까지도 싹 다 베버린 거예요. 그 대왕송 하나 찍자고. 그러면 이솔 한 대만 대왕송 나무 한 대만 남아 있어요. 아, 주민들이 보고는 기가 막히셨겠어요. 주민들은 부부나무라고 아 보기 좋다 하던 나무가 없어졌으니. 예. 그러니까 우리도 가보니까는 야 이걸 어떻게 다 비버리고 이렇게 앙상하게 말이야. 이 참 예사 안 왔나 말이야. 이 아까운 나무 이만큼 키우자면은 수백 년을 가는데. 아, 이 나무들이 지금 그러니까 어디쯤에 마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? 동북쪽으로 가야 돼요. 한 시간 반 가야 돼요. 한 시간 반은 걸어 들어가야 되는.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거 배가는 것도 모르셨겠네요. 모르지요. 아니 그쪽은 영 안 가는 곳입니까? 잘 안 가요. 그 길도 어설프고. 그 이제 그 앞으로 그 등산길 개발 핫파이거든요. 금년부터 이제 그거를 닦고 있어요. 아니 저기 나 어르신. 예. 그 마을에서는 좀 귀하게 생각하던 건가요? 아, 그랬지요. 예. 아주 그거는 뭐 특별한 안길했어요. 거기가 지금 횡하니 나무가 그렇게 베어져 나간 거니 주민들 요즘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세요? 지금 그 현대 가보면 다 놀래. 이거를 왜 비우느냐. 이거를 그냥 놔둬야 되나. 놈새끼 마음에 영창해야 된다. 뭐 소문이 짜자하지. 영창 보내야 된다. 그러니까 분노하고 계시는 거군요. 예, 분노하지요. 예. 예. 아유, 남유석 어르신 오늘 저 인터뷰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예. 이 저 소나무 베어진 자리를 직접 보고 오신 분이세요. 울진 소광리 주민 남유석 씨를 먼저 연결했습니다. 이런 일들이 과연 아주 이례적인 일일까요? 한 번의 해프닝일까요? 전문가 연결해 보죠.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황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사건 꽤나 충격적인데요. 혹시 관련해서 더 들으신 얘기도 있습니까? 아, 예. 근데 이 금강송 찍으신 분을 보니까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. 예. 이미 이제 홈페이지는 지금 폐쇄가 돼 있습니다. 아, 닫아놨고. 그런데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게 뭐 울진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소광리에 자주 들어갔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를 찍기 위해서 보통 일행이 한 5, 6분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을 했답니다.
예. 동행을 하면서 나무를 벌목을 하거나 뭐 그분 말씀으로는 잔가지를 치고 통로를 확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. 국립공원 안에서 잔가지를 치거나 통로 확보하는 거나 그다음에 무단 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. 아니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울진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네.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구규림은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하는데 허락은 받고 들어간 건가요? 허락을 전혀 안 받은 거죠. 들어가는 것도 허락 안 받고 벌목은 당연히 허가가 안 날 테니 허가했을 리도 없는 거고. 그렇죠. 저는 그래서 이 벌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데요. 예. 문제는 뭐냐면 이 소강리가 사실 예. 소나무 자체를 굉장히 보호하고 있는 곳이거든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이 소나무를 보호하고 있는 곳에 작품을 한 컷당 4,500만 원씩 받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. 어디다가 얘기를 해요? 홈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. 아, 자랑스럽게. 예, 예. 그래, 불법 사실을 지금 굉장히 자랑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얘기도 충격적이네요. 이게 더 문제라고 보는 거죠. 예. 혹시 그러면요, 전 제 언뜻 드는 생각이 사진 작가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런 이 에피소드들을 다 자랑스럽게 써서 올렸다는 건 다른 사진 작가들에게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어떤 반증은 아닐까? 사진 작가들 사이에서 이것이 어떤 옛날처럼 잘못된 관습으로 했던 것들이 아주 호언장담하게 예. 자기의 어떤 영웅 심리에 잘 묘사되어 있는 거죠. 영웅담이 되는 거군요, 일종의. 그렇죠. 사진 작가들 사이에서. 더 문제는요. 예. 야생에 있었던 새끼 조류, 작은 조류들을 찍기 위해서 이 조류가 움직이다 보니까 예. 새끼 그 조류에다가 본드를 발라가지고 촬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. 아,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? 아,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야생화를 찍기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걸 짓밟아서 그 야생화 하나만 살리고 예. 또 어떤 생물을, 보호종 생물을 찍기 위해서는 주변 생태를 다 초토화시키고요. 예.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사진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중요한 금강송까지 다 크고 이게 육안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지 예. 이미 이전에 많은 문제들이 노출돼 있었죠. 이거 그럼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다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도대체 대안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요? 근데 이 사람들이 뻔뻔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. 예. 현행법에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종이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아예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. 법에 그래서, 저촉되는 게 아니군요. 예, 우리도 미국의 국립공원관리공단처럼 예. 야생에 있는 물, 저 어떤 동식물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 삼고 또 지적하는 이런 법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이번에 이 소나무 찍은 작가는 벌목한 작가는 500만 원 벌금형 받았습니다. 너무 작죠? 특히 문제는 예술행위를 했는데 왜 처벌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. 어허. 예술하고 그 우리가 보호해제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분을 해줬어야 되죠. 물론이죠. 물론이죠. 이런 동식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초토화시키거나 이제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예, 규제 예. 이전에 이런 예술행위들이나 또 다큐멘터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정 활동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이번 기회에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 다 들춰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황평우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까지 만났습니다.